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수업이네요. 자, 오늘 제가 영어 교육론 수업하고, 다음에 내일은 영어학 수업하고, 토요일에는 일반 영어 수업을 해서 팀이 문학은 안 하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인 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하루하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보충 자료를 통해서 수업 계획서 드렸는데, 수업 계획서에 1번 목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임용과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키워드를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에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원서를 읽는 요령에 대한 안내와 이론과 실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되게 거창하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한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그 카바에서 임용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게 하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에 그 서울 임용시험 합격해서 교사로서 2년 동안 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그전까지는 제가 교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가 유학을 갔다 왔었거든요. 갔다 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사가 되고 싶어서 다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따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늦강학이었고 대학은 두번 나왔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국에서 이제 영어영문학과를 다녔는데 영어영문학과를 다니더라도 사실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부 다 그런 수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건 아니고 제가 졸업하던 해가 99년, 98년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뭐가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IMF라고 무지막지한 그런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직장을 구하고자 했으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영문학과 나왔지만 영어 실력이 형편없어가지고 토익 점수 같은 것도 이제 뭐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아예 제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예 준비를 안 했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대학교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그 여러 대학 여러 그저저저 선배들이 여러 회사를 붙고 나서 다음에 그 골라가는 그런 호황기였는데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 거시기 하는 바람에 경제가 안 좋아져서 되게 어려운 시기였죠. 그래서 계기로는 이제 공부하러 간건 아니고 다른 계기로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 미국에 간건 아니고 일 때문에 잠깐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돈을 따지면 그냥 와야 되는 그런 제 집안 사정이었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불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으로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왜냐면 비자는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곳이 되게 시골이어가지고 한국 사람 별로 없고 미국 사람들만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조그만 시골에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 세 가지 전공이 있어요. Nursing하고 Theology하고 그다음에 Education 이렇게 있어요. 제가 Nursing을 할순 없잖아요, 그죠? 보통 미국에서 여자들이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Theology 신학, 뭐 제가 뭐 목사님 될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하나가 에듀케이션이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테슬이어가지고 저는 테슬 뭐 하나도 몰랐으니까,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사 자격증이 있었으면 제가 99년에 교사가 됐겠죠. 교사 자격증이 없고 그냥 영어 영문학과만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들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들었는데 미국 사람한테 이제 듣게 되잖아요, 미국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석사로 그 테슬 과정을 들으면 되게 잘 이해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아닙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 교육학이라는 학문을 같이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도 혹시 아시지 모르겠지만 오디오링골 메소드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다음에 서제스터피디아 뭐 이런 거, 사일런트 웨이, 다음에 뭐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 내추럴 어프로치 이런 거다 얘기해주고 막 교수법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다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결국은
영어를 많이 연습해가지고 영어를 잘하게 하는 그런 거니까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뭐 제가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뭐그불 끄는 정열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냥 또 갔다 와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이라고 혹시 아세요? 혹시 거기에 관계돼가지고 일을 보셨던 분도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근무하다가 그 회사에 좀 염증을 느껴가지고 다시 이제 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왔는데 교원대학교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활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그 교수님 중한 분이 배두봉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된 영어 교육학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학의 우리나라의 체계를 잡아놓으신 분이죠. 그 사람이 이제 잘했건 못했건 간에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를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그것을 비판도 하고 이것을 보강도 하면서 영어 교육학이 발전할 수가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학을 이제 토대를 놓으신 분인데 되게 엄하고 무섭고 그런 분이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벌벌 떠면서 공부했는데 마치 미국에서 미국 교수한테 석사 과정으로 그 영어 교육학을 배울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내가 지금 학부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학부에 들어가서 수준이 학부 수준이지만 미국에서 미국인 교수가 영어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영어 교육학보다 더 체계적이고 아 이게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때야 이제 비로소 알고 아 영어 교육학이란 이런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타이틀로는 뭐 미국에서 테슬도 하고 뭐 그다음에 서울에서 교사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한테 좀 어필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부 때 다시 들어간 학교에 학부 때그 은사님이 영어 교육학에 이제 대부셨는데 그분이 저와 잡아준 체계를 같이 한번 나누면 여기 있는 책들도 이제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한테는 영어 교육학이 되게 생소하겠지만 영어 교육학을 계속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설지 않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체계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아웃풋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설명회 때 이제 내뱉었던 말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습을 해야겠죠. 제가 저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영어 교육학 목요일에 하고, 그다음에 영어학 금요일에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일반 영어 하는데 저도 시험 볼때 문학을 포기했으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수업은 일단 문학 포기반 같습니다. 왜냐면 문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하시는 선생님을 구하고 싶었으나 마땅한 수준의 그런 선생님이 안 계셔서 우리 그냥 가는데 근데 일단은 제 경험상으로 제가 2009년에 그 시험을 봤을 때 문학이라는 거 이제 생각하지 않고 문학은 완전히 포기한 다음에 그때 나왔던 문제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 시가 나왔는데 그 시에 대해서 논평을 쓰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틀렸습니다. 무슨 지금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근데 이제 붙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학을 포기하면 붙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내가 만약에 영어 교육학과 영어학과 일반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학을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도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12월 초에 시험인데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문학까지 했을 때 어떤 것을 공부하는 것이 더 좋으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일단 영어 교육학은 안할수 없는 것이 여기서 이제 40점은 아니지만 38점 가장 많은 비중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문학보다는 영어학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를 잡아줄 수 있고, 다음에 분량이 되게 방대한 것 같지만 문학만큼 방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일반 영어하고 그 문학은 비슷한 점수 비중인데 왜 일반 영어를 해야 되느냐? 제가 전에 제 얘기를 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하면 제가 미국에 갔다가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그전까지는 문학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영어 영문학과 나왔는데 여러분도 이제 일반대 영어 영문학과 나왔으면 영어학으로 논문을 내든지 페이퍼를 내든지 영문학으로 페이퍼를 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문학 개론과 영어학 개론 둘다 했는데
영어학개론은 A플러스가 나오고 영문학개론은 C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문학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근데 영어 영문학 가니까 문학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그렇죠? 뭐 로맨티시즘이라든지 이런 거 했어야 되기 때문에 받긴 받지만 다 C, B. 근데 영어학은 이제 그나마 나한테 이제 맞아가지고 남자들이 보통 영어학을 선택하고 여자들은 보통 문학을 선택하고 그러는 추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전까지는 문학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문학 작품을 읽어도 별로 느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업은 들어야 되니까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재미는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된 셰익스피어 그 번역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거는 재미를 느꼈었어요. 근데 정작 영문학은 영어로 읽어서 해야 되고 우리 시험에서 영어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다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뭐 문학 작품 읽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직장에서도 이제 내가 일을 할 때도 영어를 쓰고 학교에서도 영어를 쓰고 거기서 한국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다 영어를 쓰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조금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사범대에 들어가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데 거기도 영어 교육과긴 하지만 똑같이 영어 어학도 좀 가르치고 영문학도 가르치잖아요. 우리 이제 커리큘럼상에서. 그래서 영문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한생하게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아 문학 수업 또 들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막 그런 생각했는데 전하고 달라졌던 거는 문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더 추가된 게 없는데 그두 번째 대학교에 들어간 사범대에서의 문학 수업은 교수님이 물론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교수님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문학에서 뭔가 느끼는 게 생겼어요. 와 이거 이런 표현도 쓰다니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대학교에 다니던 친구들한테 지금은 직장인이 되고 뭐 그랬던 친구들한테 교수도 있고 한데 말했어요. 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서른 넘어서 이제 대학에 다시 들어갔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야, 문학에서 뭔가 느껴진다 해, 영문학에서 그랬더니 전에는 그런 거 못했는데 왜냐면 우리 남자들끼리는 서로 문학을 막다 씨 맞고 그러는 거였으니까. 근데 애들이 하는 말이 그게 네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어를 좀 이제 이해하게 돼서 전에는 느끼고 싶어도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뭘 느껴. 근데 해석이 되니까 이제 좀 느끼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도 생각하지 못한 선문답식으로 이렇게 딱 깨달음이었죠. 아, 그렇지. 문학이란 게 되게 그 우리의 이해 수준이 있는데 이해 수준이 이제 그냥 이해적 수준하고 추론적 수준하고 그다음에 비판적 수준 위에 창의적 수준이 있는데 창의적 수준에 이해를 위한 문학 작품을 하는데 그 밑에 수준이 안 되면 이제 추론이나 사실적 이해나 그다음에 비판적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창의적인 그런 판단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문학 문제는 문학 작품을 놓고 코멘트를 놓고 여기에 알맞은 글을 써오라니까 이 문학 작품의 이 창의적인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되게 비판적이거나 추론적인 말이 나오는데 사실적 이해가 되지 않고는 당연히 이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영어를 하게 되면 영어학이나 영어 교육학이나 더 따라서 문학까지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근데 문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일반 영어나 영어학이나 영어 교육학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력을 투입한다고 하면 일반 영어를 많이 공부해서 나중에 혹시 시간이 없어서 후순위로 밀렸던 문학을 공부하지 못했더라도 문학에서 사실적 이해를 통해서 혹시라도 문제에 접근해서 답을 이제 최대한 쓰는 것이 제한된 시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기 여러분 중에 저보다 영어를 잘하거나 일반 영어가 어느 정도 되거나 영어학도 어느 정도 되거나 교육학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팀에 오면 안 되죠. 여기는 문학이 없으니까. 근데 문학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다그 체계를 잡아 나갈 사람들은 제가 이제 했던 것처럼 시험에서도 일반 영어의 실력으로 다른 것들을 커버하고 문학도 이제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문학을 다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1월부터 6월까지 공부할 때는 뭐 이런 설득을 통해서 문학 공부 안 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문학을 조금 공부한다든지 할 수는 있어도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문학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래도 10점은 안 되고 한 8점 정도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풀려는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7월부터 있게 되는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문항 문제를 일반 영어 문제와 같이 이제 낼 겁니다. 그런데 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또는 문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도 이제 한두 문제 들어가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한 70%의 문항 문제. 그래봤자 뭐한두 문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인 거죠. 그 문제는 요번 시험에 나왔던 요번 시험이 이제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문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냥 일단 해석이 되면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로 문학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문학 문제를 해가지고 해설을 이제 할 거예요. 그걸 일반 영어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영어 교육하는 영어학 일반 영어에서 일반 영어적인 실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일반 영어를 기를 수 있는 이제 그 케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각각의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오전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려고 해요. 오늘은 9시에 모이셨는데 광고가 잘못 나간 거고 내일부터는 9시 반부터 1시까지 이제 할 것이니까 30분 늦게 오시고 왜냐면 뒤에 더 많이 우리가 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영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영어 교육학의 키텀, 키워드, 여기서도 키워드, 여기서는 일반적인 이제 구조를 보겠죠. 스트럭처. 스트럭처만 가지고 키워드만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는 건 아닙니다. 키워드는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센텐스나 텍스트 안에 포함돼 있잖아. 그러면 전체적인 텍스트 안에서 키워드를 볼줄 알아야지 키워드만 정리해서는 시험 문제에 답을 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감싸고 있는 텍스트에 대한 이 구조를 덧붙일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그런 공부를 이제 오후에 하려고 해요.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 영어 교육학의 텍스트 중에 키워드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약간 떨어지는 것들.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책이 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서. 그리고 딱히 이거를 영어 교육학에서 제1순위의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학의 1순위 키워드라면 크라시엔의 뭐 애큐션 같은 거, 러닝 같은 거, 이건 중요한 키워드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학에서 게임 중요하잖아요. 게임, 롤플레이. 게임 중요하지, 롤플레이 중요하고 게임 중요한데 게임이나 롤플레이를 정답에 쓰라.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긴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테크닉적인 요소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애퀴션이라는 키워드가 게임과 연결된다면, 롤플레이에 연결된다면 그런 것들을 읽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텍스트 안에서 영어 교육학의 키워드를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도록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후에는 뭘할 거냐면 강독을 할 거예요. 강독. 원서 강독을 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원서 강독은 보통 선생님이 한 2시간 정도 책에서 좋은 부분을 이제 발췌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전 수업과 달라지는 것이 없고 여러분의 그 영어 실력은 똑같단 말이죠. 왜냐면 오전에 했던 거, 오후에 했던 거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통 노량진에서 오전에는 이거 수업 듣고 오후에는 어디 토플학원에 가서 공부하든지 IELTS 공부하든지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주제는 우리의 주제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 영어학원은 맞지 영어 교육학이나 영어학원은 맞지 않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맨 뒷페이지 보세요. 오늘 나눠준 맨 뒷페이지가 이게 원서 특강 때 쓰는 거예요. 이게 How Languages Are Learned라는 책에서 제가 우리 같이 읽을 원서 강독 때 읽을 것들을 제가 이제 프린터로 만들었어요. 대신 그냥 프린트가 아니라 문제 풀이. 잘 나오는 시험이 이제 기입형 시험이니까 기입형 시험에서 중요한 키워드, 여기 있는 키워드를 이 일반 영어적인 텍스트 안에서 한번 풀어보고 제가 오전에 했던 수업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조를 잡아주고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해석을 할 거예요. 해석, 진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책, How Languages Are Learned는 원서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수준의 텍스트잖아요. 그 텍스트를 시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한 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지 구조상 맞고 구조와 더불어서 영어 교육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영어학도 마찬가지. 문제풀이는 안할 수도 있는데 비슷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것 말고 좀더 읽기에 방대한 분량이랄지 그런 것들을 오후에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 일반 영어에서는 처음에는 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오후에는 문학 장르를 다룰 거예요.
한 3월 정도 가가지고 시 한번 쭉 다뤄주고, 우리가 일반 영역 다루지 못하니까 다음에 드라마도 다뤄주고, 또는 요번에 이제 출제 원전이 뉴스위크가 됐는데 그렇게 뉴스위크 시리즈로 이제 한달 동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문제풀이로 약간 변형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2시부터 3시까지는 문제를 풀어. 세 문제만 낼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세 페이지에서 줄 거고, 푼 다음에 3시부터 4시까지는 제가 문제 풀이 겸 강독을 해줄 거예요. 해석이죠. 그다음에 또한번 4시부터 5시까지 또세 문제 풀 거예요. 그러면 5시부터 6시까지 또 풀이 강독. 이렇게 하면 저랑 같이 6시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있어도 돼. 자기가 다 해석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세 문제, 요런 분량의 세 문제면 어떤 사람은 15분이나 20분 만에 풀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나머지 시간에 뭐 해요? 멍하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원서 책인 How Languages Are Learned를 읽으면 돼요. 또는 오전에 배웠던 것 중에 제가 체계를 잡아주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모든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진도 때문에 또는 여러분을 믿고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읽으라고 할 거잖아요. 그걸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한 20분 만에 풀었다? 그러면 나머지 40분은 자기 혼자 이제 자습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랑 같이 1시간 동안 하고, 1시간 동안 해가지고 일반 영어 실력을 늘린다고 치고, 그다음에 6시부터 7시까지는 밥 먹어야지. 그다음에 7시부터 10시까지. 저는 11시까지 여기 학원에 매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습할 거야 또. 우리의 목표는 처음에는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되면 외울 것도 많고 이해할 것도 많아.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세 문제가 이제 나중에는 네 문제, 다섯 문제로 될수 있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목요일은 그냥 딴짓하지 않고 오늘 배우고 또는 배워야만 했던 분량의 영어 교육학을 다 이해하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러기 전에는 못 나가.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내가 뭐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나가지 마. 이렇게 내가 고등학교 뭐 자수 선생님도 아니고. 금요일은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은 뭐 포놀로지를 했으면 포놀로지에 대해서 오전에 체계를 잡고, 다음에 포놀로지 주변에 있던 텍스트 다 읽고, 다음에 다시 한번 쭉다 읽을 거야.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가 아니라 키워드는 이미 알긴 알았지만 일반 영어 이걸 텍스트가 나온다면 이걸 빨리 해석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럼 많이 해석하다 보면, 많이 읽다 보면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내 일반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지문, 오늘 나왔던 영어 텍스트 하여튼 다 씹어먹고 간다는 생각으로 10시까지도 할 거고,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영어학 선생님이나 그 일반 영어 선생님은 혹시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팀 총무, 우리 B팀에는 짱이니까 6시까지는 꼭 있어달라고 이제 얘기했어. 근데 나머지는 있고 싶으면 있고 말고 싶으면 말고, 대신 내가 남아있을 거니까 난 묵금토 계속 있을 거야. 나는 이제 여기 아저씨가 10시 반이면 경비 아저씨가 이제 나가라고 그래. 근데 10시 반에 안 나가도 11시쯤에 나가면 되니까, 왜냐면 제가 막차를 타야 되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 그런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제가 4학년 때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도서관에서 11시, 12시에 딱 경비 아저씨가 오는데 그 소리를 들어야지 이제 나가야지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 그거. 오늘 좀 했구나, 그래도. 그러니까는 막 도서관에서 막 자고 막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거 있잖아. 근데 저랑 같이 하실 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목금토를 쓰는 거예요. 월화에는 교육학을 공부하셔야 되니까. 수요일은 이제 좀 조금 쉬면서 워밍업으로 미리 읽어보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니까 이거를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고, 뭐 7시부터 10시까지 바쁜 일 있습니다 가시고, 몸안 좋으면 몸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 시간에서도 이제 문제만 받고 혹시 가시고 싶으면 가도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는 그 글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면담을 할 거예요. 면담을 하게 되면 이제 물론 그안 오라는 사람은 안 해. 걱정하지 마. 안 오라는 사람 안 하는데 이제 이름도 알고 이제 좀 이렇게 래퍼가 형성되면 안 남을 수 없겠죠. 그죠? 그죠? 좀 반강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영어학 선생님은 되게 똑똑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되게 딱딱하고 명쾌해. 난 그걸 원해. 근데 이제 우리 영어 일반 영어 선생님 포스터로만 보셨죠? 엄청 잘생겼어요. 그리고 몸도 정말 좋아. 운동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뭐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처럼, 하지만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처럼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영어학이나 일반 영어는 너잘 못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영어 교육학에서 여러분이 혹시 자습 시간에 뭐냐면 질문 받을 거예요, 질문. 개별 질문.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개별 질문을 받을 수 없는 게 이제 강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텍스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체 텍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요 텍스트만 해석을 해줬어. 그럼 요 텍스트를 혼자 읽다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혹시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란. 그죠? 모든 교수님들도 그러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고 오면 저는 같이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영어 교육학과 관련된 뭐 데이비드 누나리 쓴 책이다. 그러면 내가 모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떠나가면 돼. 저 실력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우리 둘다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모를 정말 모른다고 치더라도 이제 정말 끝까지 알아가지고 원서를 다 찾아가서라도 해석을 잘될 거고 대부분의 원서는 제가 다 알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해줄 건데 영어학이나 일반 영어는 선생님이 계시면 좋은데 만약에 7시부터 10시까지 선생님 안 계시면 저한테 물어보면 쟤 모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모를 수 있겠죠?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풀이를 해줄 수 있으면 풀어서 좋고 그날 끝내서 좋고 내가 만약에 영어학 질문이 들어왔는데 못 풀면 아 내가 지금 쟤보다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최시원 강사보다 쟤는 합격했다고 하는데 나 쟤보다 한 단계 높으니까 아 이제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둘이 같이 고민하다가 안 풀리면 나중에 진짜 영어 선생님한테 진짜 질문해가지고 핸드폰 걸어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고 같이 풀다 보면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혼자 막 괴로워하고 그러는 것보다 같이 얘기하고 다음에 도움을 구하고 하게 되면 좀더 쉬운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올해 첫 강의를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대박이 나면 좋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잘안 믿어요. 복권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저는 이제 하지만 진심으로 강의한다면 수강생 대비 합격생이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광고하고 싶어요. 그거를 제가 추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일정이 이렇게 되니까 오늘은 뭐 선약이 있을 수도 있고 저녁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저는 항상 목금토는 계속 남아 있을 거니까 저는 12층 연구실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진짜 자습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생님이라고 해서 여기 와서 공부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1시 정도까지 수업을 하고 밥 먹고 나서 2시부터 3시까지 제가 이제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 지금 풀어보지 말고 비슷한 문제 다시 한번 나눠줄 거예요. 세 문제 풀어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내용이나 아니면 How Did Language Learn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나머지 부분을 읽고 저랑 같이 3시부터 4시까지 이제 같이 해석을 해보고 4시부터 5시까지 또 다른 세 문제를 풀고 5시부터 6시까지 풀이 강독을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밥 먹고 자습을 할때 저는 12층에 항상 제 연구실이 열려 있으니까 공부하다가 괴로웠거나 이런 거 오시고 처음에는 그 래퍼 형성을 위해서 진짜 이름도 알고 해야 되니까 자습 시간에 한 명씩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이름도 물러보고 악수도 하고 좀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을 좀 알고 공부할 때더 도움을 줄수 있고 그런 거 있죠. 저도 늦깎이로 공부했어요. 저 30대 후반에 공부해가지고 교사가 됐기 때문에 공부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그리고 중등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다른 것에 비해서 몇십 대 1이고 막 그러니까. 저도 이제 30대 1이었는데, 그때는 많이 뽑았는데도, 뭐 많이 뽑았다고 하는데도 30대 1이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힘든 시기를 같이 가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그렇다고 치고 수업 시간이 9시 반부터 1시까지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오후에 강의, 원서 강독, 문제풀이와 자습 시간이 있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기본서, 이거 이제 개별금이라고 했는데, 뭐다 주잖아요. 그죠? 지금 하면. 그죠? 얇죠? 그죠? 저희 얇은 거는 이제 키워드만 했고, 나머지 키워드들은 여기 원서 강독 때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죠? 다음에, 원서 강독 케어는 1월부터 3월까지는 How Languages Are Learned를 할 것이고,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는 애플북을 할 것인데 여기는 1, 2월에 대한 수업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기면 주차별 수업 강의 개표가 나오는데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1주차에 1 챕터 1, 2주차에 챕터 2, 3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딱딱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다 아시죠? 예,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 오늘은 챕터 2, 크라셴의 5가지, 5가지는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 강의 좀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뭐 수년이 되건 조금 빨라지건 하더라도, 8주 차내는 모든 책의 내용을 다 해서 영어 교육문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은 다 잡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그냥 참고로만, 여기서 뭐몇 페이지 몇 줄까지 뭐 하겠어요 이렇게 적는 거는 좀 이상하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고요. 그냥 책에 있는 순서대로 쭉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8번의 세부 강의 개표에서 원래 그 How Languages Are Learned가 챕터 6까지 있는데 보통 원서 강독을 하면 챕터 6까지 다두달 내에 읽는데 이제 발췌해서 읽게 되는데, 저는 조금 이제 천천히 가면서 다 해석해서 영어 교육학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일반 영어 실력을 늘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챕터 1에 대해서 오후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How Languages Are Learned의 챕터 1,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서 사실 지문을 제가 이런 지문 있잖아요. 이런 문제 지문을 9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한 시간에 3개 할 거니까 1단원에서 3개만 뽑아야지가 아니라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은 다 뽑았어요, 그냥. 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챕터 1에서 6개만 이제 할 텐데 나머지 3개는 다음 주에 할 거고. 그래서 그 원서 강의에 대한 주차에 대한 설명도 뭐 1주차에는 꼭 1단원 나가고 그다음에는 뭐 2단원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봐야 될 의미가 있는 텍스트 그 발췌문은 다 읽을 예정으로, 읽진 않더라도 줘서 문제 풀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팀에서 하는 것은 그뭐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뭐 이렇게 뛰고 막 이런 개념보다는 차곡차곡 쌓아서 다 건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1, 2월에는 챕터 4까지 나가서 차근차근 일반 영어의 실력을 기르고 다음 이제 3, 4월 교재, 3, 4월 강의 때 3월 까지 해가지고 How Languages Are Learned를 띄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1년간 강의 얘기 나와 있죠. 3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목요일 9시 30분부터 1시까지 수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영어 교육론 기본 이론 완성 해가지고 책으로 나가고, 다음에 3, 4월에는 러닝 티칭이라고 해가지고 원서를 그냥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러닝 티칭이 그 체계를 잡기에는 조금 떨어지는데 실제적인 교수학습 상황을 생각하기에는 되게 좋은, 그래서 우리한테 1, 2월에 키워드를 잡아놓고 3, 4월에 서술형 문제들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교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고, 다음에 다른 아티클도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5, 6월에는 역시 기출문제 안 하면 안 되겠죠.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요일에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원서 강도 케어 과정에서 이제 전반기 1, 2, 3월에는 How Languages Are Learned 4판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고, 발췌를 해서 4월부터 6월까지는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or Second Language 해가지고 애플북이라고 다 알고 있죠. 아티클에서 좋은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할 겁니다. 따라서 그 How Languages Are Learned나 애플북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다 프린트하고 프린트한 것만 일반 영어식으로 나갈 것이니까요. 근데 책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겠고, 자습할 때뭐 공부할 내용이 이 책이 얇아가지고 다 소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원서나 또는 일반 영어 공부할 교재를 갖고 오거나 다음에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뭐 지금부터라도 풀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가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7, 8월부터는 저랑 권영준 선생님이랑 따로 이제 영어 교육론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합쳐서 원세트 모의고사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7, 8월은 현재는 예고형으로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할 예정이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예고 없이 전 범위에 걸쳐서
모의고사가 있게 되고 다음에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 8, 9, 10, 11월은 제가 이제 목요일이라고 일단 해놓긴 해놨는데 목요일이 될지 또는 뭐 수요일이 될지 시험을 이제 보고 해설하는 게 요일은 아직 완벽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제 기준으로 그냥 목요일 날 해가지고 해설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4페이지 같은 원서 특강의 문제, 처음 문제라서 되게 짧게 집어넣고, 그 다음 문제는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들어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따가 2시에 한번 풀어보시고, 몇 명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도망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뭐 저는 계속 가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조금 나가죠. 제가 조금 나가요. 우리가 그 영어를 공부하려면 아시다시피 뭐 PLLT니 AMLT니 그 TBP니 뭐 이런 것들 공부해야 될 것이라는 건다 영어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일단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영어 교육학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씩 훑어봤을 텐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챕터 1부터 챕터 15까지 해가지고 language acquisition, first language, second language 한 다음에 learner variable 같은 거, 다음에 언어 분석 같은 거본 다음에 뒤에 이제 methodology 보고, 그다음에 curriculum design 보고, 그다음에 뒤에는 그 four skill 보고, 그다음에 평가 보고,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해서 그런 거 보게 되는 거다 웬만큼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수업을 하도록 하죠. 너무 오리엔테이션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딱 2시간 정도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Approaching a Language Acquisition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챕터 1과 챕터 2에는 First Language Acquisition과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항상 심리학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안 나올 수 없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하고 막 인지주의, 구성주의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육학에 했던 내용들이 영어과에 와가지고 또 얘기되는데 항상 용어가 헷갈리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챕터 1에서는 퍼스트 랭귀지만 다루고 챕터 2에서는 세컨 랭귀지만 다루는 것이 맞겠으나 제목상으로. 근데 실제로 퍼스트 랭귀지를 가르치는 내용을 교습 방법을 가지고 세컨 랭귀지를 가르치겠다라고 사람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두 개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챕터 1을 볼때 항상 퍼스트 랭귀지 애퀴션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일부 했는데 오히려 챕터 1에는 여기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여기에서 조금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챕터 1에 집어넣습니다. 챕터 2에는 세컨 랭귀지 애퀴션 중에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들만 했기 때문에 챕터 1에는 약간 중복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보세요. 자, 우리가 그 여러분이 이제 교육학을 월화 요일에 보통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교육학을 다 공부했을 것입니다. 교육학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스키너. 이제 삐아제. 여기까지는 이제 친숙하지 않습니까? 스키너는 우리가 알다시피 행동주의 선구자라고 얘기합니다. 삐아제는요. 스키너와 삐아제만 나올 때는 삐아제는 인지주의자라고 하죠. 우리 인간이 이제 보통 뭐로 구성됐다고 보냐면 인지, 정의, 행동 또는 인지심동 정의라고 블룸이 얘기했는데 그중에 이제 정의적인 영역은 공부하고 조금 이렇게 뒤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러너 베리어블을 쓰여서 배우고 보통은 이제 행동 아니면 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의 작용이랄지 사고의 작용이랄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눈에 보이는 행동.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서 얘를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키너와 삐아제만이 아니라 삐아제가 있고 만약에 비고치기까지 있다면 우리는 얘를 행동주의라고 불러서 뭐라고 불러요? 비헤이비어리즘이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얘는요, 비헤이비어리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컨스트럭티비즘. 그렇죠?
얘는 구성주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지주의와 여기서 말하는 구성주의가 다른 거예요?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교육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주변 세계와 상대적인 진리관을 가지고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식을 구성해가는 것을 구성주의라고 한다 말이지. 그래서 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타이틀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얘는 뭐 인디비주얼 구성주의라고 한다든지, 개인적 구성주의 또는 인지적 구성주의라고 한다든지, 또는 얘는 뭐라고? 소셜 컨스트럭티비즘.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 여기까지는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기에 뭐? 사이콜로지에 대한 거야. 심리학. 그런데 우리가 이제 퍼스트 랭귀지,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심리학자들만 데리고 와서는 논의가 어떻게 돼? 되게 공허하겠죠. 심리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니까.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야지 의미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퍼스트 랭귀지 애큐이션을 얘기할 때 좀만 빼겠습니다. 여기에 스키너가 있고 스키너가 이 항목에서는 비헤이비얼리즘이죠. 인지에서 더 발전해서 구성주의로 나간 거 말고 언어학자 중에 참스키라는 사람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을 코그니티 비즘이라고 명명을 해서 퍼스트 랭귀지, 그러니까는 모국어를 습득할 때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얘가 코그니티비즘이라면 얘는 코그니티비즘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초기에, 그렇죠? 컨스트럭티비즘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초기에 있었던 인지주의를 좀더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삐아제를 살짝 뺍니다. 얘는 개인적이라서 코그니티비즘과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스키너와 참스키와 비고츠키 정도의 퍼스트 랭귀지 애퀴즈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 그것을 비헤이비어리즘적인 견해, 행동주의적 견해, 그다음에 인지주의적인 견해, 그다음에 구성주의적인 견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알다시피 아까 심리학이잖아. 근데 우리는 심리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 언어를 하죠. 그래서 링귀스틱스, 언어학의 관점으로 비헤이비어리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스트럭처럴리즘입니다.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도 돼, 사실은. 시험 문제에 스트럭처럴리즘은 나오진 않거든요. 나중에 실러부스 할 때, 그때 보면 돼요. 지금 뭐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가 무엇이냐 몰라도 돼. 하지만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코그니티비즘은 뭐와 연결되냐면, 첨스키 하면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 길다.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하죠. 근데 얘는 컨스트럭티비즘은요, 좀 층위를 맞춰서 쓸까요? 비고치기.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가 있는데, 행동주의는 구조주의 언어학과 연결돼 있고, 다음에 첨스키의 인지주의는 변형 생성법과 연결되어 있는데, 비고츠키가 말하는 컨스트럭티비즘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진 않아도 얘는 뭘 중요시한다? 인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돼요. 그래서 보통 얘를 묶어서 하나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언어 습득에 대해서. 그다음에 얘를 묶어서 하나의 비유라고 얘기하고, 얘는 얘랑 묶으면 섞이잖아. 그래서 보통 얘만 따로 이렇게 얘기해요. 언어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를 이름하기를 둘 중에 더 대단한 사람이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헤이비어럴이라고 그래. 스펠링 틀리면 안 되죠. 영어과에서. 그래서 행동주의적 관점의 제1 언어 습득 관점이라고 얘기해. 보통 뭘 생각할지는 알 거예요. 뭐예요? 막 드릴하고 그런 거 있잖아.
드릴, 응? 다음에 heavy formation, reinforcement, 뭐, operant conditioning,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교육학에서 배웠던 그런 용어들을 다쓸 것이고, cognitivism에서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nativist 이렇게 불러요. 생득주의다, 뭐 선천주의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여튼, 타고난 게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예를 중요시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용어를 쓰셨으니까 예를 강조해서 뭐라고 쓰냐면 컨스트럭티비즘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적 언어를 만드는 뭐 그런 거 비고치기 알잖아, 내적 언어. 그래가지고 예를 뭐라고 이름하냐면 보통 인터액셔니스트 또는 피아제를 생각해서 디벨로퍼멘탈. 또는 언어적인 생각에서 functional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책에는 이제 functional 했는데 요거를 기억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언어를 보는 세 가지 관점은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 세 번째 관점 이렇게 있어서 이세 가지를 볼 거야.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첫 번째 A1이 뭐예요? Structural Linguistics and Behavioral Psychology잖아. 그 10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는 Structural Linguistics하고 Behavioralism을 같이 보면서 비헤비어럴이란 L1의 관점을 어떤지 살펴본다는 그런 얘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Cognitive Transformational and Generative Linguistics하고 Cognitivism에서 본다는 것은 이 네이티비스트의 관점을 보는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Constructivism은 여기 Interactionist의 관점을 보는 거야. 근데 왜이 이름을 쓰지 않았느냐? 이 이름이 모든 학자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용어를 써. 특히 여기에서 많이 갈려져. 그래가지고 오히려 용어를 쓰는 것이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아예 안쓴 거예요. 하지만 이게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는 정확하잖아. 이거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이걸 내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헷갈리죠? 이거하고 합쳐서 이거라고 한다. 이거 합쳐서 네이티비스트라고 한다. 이거 합쳐서 요거라고 얘기하자. 우리는 교육학 시간에 배운 거니까. 근데 나중에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 안 했지만 2교시에 나중에 뭐야 L2 세컨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퍼스트 랭귀지가 아니라 세컨 랭귀지잖아. 세컨 랭귀지 습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비헤비어리즘이 물론 있어요. 비헤비어리즘. 근데 얘랑 똑같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가지고 얘는 얘기 안 해. 얘첫 번째 퍼스트 랭귀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뭐 헤비 포메이션, 드릴, 그다음에 프랙티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되니까 오히려 얘는 얘기 안 하고 얘를 둘로 이렇게 나눠. 초기에 첨스키가 얘기했던 LAD, 랭귀지 애퀴션 디바이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네이티스트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려요. 이거나 비슷한 말이거든. 또 이거를 혼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배울 How Languages Are Learned, 그 패치 라이트바운 그 여사님은 또 반대로 써. 네이티비스 대신에 이네이티비스를 써. 그다음에 네이티비스는 원래 뭐라고? 코그니티비즘 맞잖아.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코그니티브 이렇게 구분하고 얘는 삐아제보다는 비고츠키를 더 중시해야 되는 게 얘는 소셜한 거. 언어는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얘를 L2에서는 인터액셔니스트나 디벨로퍼먼트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라고 얘기해. 근데 여기는 일단 얘기하자면 이따 다시 할 거야. 헷갈리니까. 네이티비스트하고 이네이티비스트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할 거고 일단은 우리가 왜첫 번째 챕터에 A1과 A2와 A3의 제목이 이거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잖아. 얘는 사이콜로지도 얘기하고 링기스트스도 얘기하고 사이콜로지도 얘기하고 링기스트스도 얘기하는데 A3에서는 사이콜로지는 얘기했지만 링기스트스는 얘기하지 않았잖아 내가 지금 제목에서. 그런 이유는 얘랑 똑같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얘기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혼동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적어놓는 거야. 첫 번째는 뭐라 그런다? 이름에도 있지만 비헤이비어럴 비유야. 행동주의자들의 관점. 두 번째는 이름에 없지만 아까는 이름이 있었어 비헤이비어럴이. 근데 여기는 이름이 없잖아 A2에는. 그냥 Transformational Generative Linguistics and Cognitive Psychology잖아. 거기 이름을 적어놔. 네이티비스트 관점. 적어. 네이티비스트 관점. 혹시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람은 네이티비스트라고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오후에 보게 될 원서 특강에는 인네이티브스나 네이티브스나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어차피 건드리긴 할 텐데 모르면 안 되니까 또 배웠는데 또 모르면 안 되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또 이상하게 가르친다고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이티브스를 적고 세 번째 나오는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사이콜로지를 해야 되는 인터랙셔니스트, 디벨롭먼탈, 펑셔널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인터랙셔니스트를 외우세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이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랭귀지, 퍼스트 랭귀지 애큐션에는 무슨 관점? 비헤이비어럴 관점, 다음에 네이티비스트 관점, 다음에 인터랙셔니스트 관점. 근데 우리가 이미 얘네들은 심리학에서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심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다알수 있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조건화, 뭐 스티뮬러스 앤뭐 리스폰스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창조적으로 애들이 어떻게 언어를 마련해내는지. 그럼 여기서는 뭘 중요시할까? 그런 인간 내적인 사고작용 말고 이건 인간 내적인 사고작용인데 여기서는 인간 외부에서부터 오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언어를 형성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쌓아두고 예표를 이따가 L2와 더불어서 한번더 설명할 거야. 어디서 설명할 거냐면 13페이지 Other Views에서.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A까지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고 B부터가 진짜 본론인데 B부터는 여기는 보통 생략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구분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표를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개별적인 얘네들이 뭘 중요시하는지 우리 말로만 알면 안 되잖아. 우리 뭐야 한글로 하는 심리학적 용어로만 알면 안 되고 영어로 뭔가 알아야지 영어과를 이제 나왔다고 볼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개별적인 특징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